안녕하세요. CFA 레벨 1 픽스드 인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픽스드 인컴이 CFA에 차지하는 비중이 주식 뭐처럼 비슷한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10%, 11%. 그런데 여기 픽스드 인컴에 나오는 시험의 난이도가 CFA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CFA 협회에서 글로벌 서베이를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그 시험의 난이도를 뭐 체감상 느낀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글로벌 서베이를 했을 때에 그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픽스드 인컴이 일반 우리 그 수험생들한테 주는 그이 압박감이나 또는 시험의 난이도가 대단히 높게 나와요. 제일 뭐 높게 나오는 게 이제 그 재무제표 분석하는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쪽이 분량도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카운팅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뭐 생소한 컨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게 대부분 픽스드 인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게 그, 주식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보니,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번 듣고 이게 모든 걸다 이해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한 번은 이렇게 들으시고 듣는 도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목에 걸리는 그런 컨셉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또는 경험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 뭔가 진짜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하는 뭔가 좀 꼬리를 무는 의문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 번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또 들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들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뗐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쭉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들을 때에는 훨씬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이해도도 훨씬 더 많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시험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빨리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게 되면 머리에 의문이 많은 것도 되게 좋아요. 의문을 되게 많이 가지어서 뭔가 이건 왜 그러지? 이건 왜 그러지? 이건 무슨 뜻일까? 되게 좋은데 그렇게 너무 디테일한 마이크로한 그런 내용에 자꾸 매몰되다 보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이요. 그99% 근접하는 진실에 해당되는 거를 답을 고르세요. 이렇게 하지 100% 완벽한 진리를 고르세요.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물론 뭐 그게 해당되는 이제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1% 해당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런 예외적인 게99% 보편적인 걸다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거나 공부가 안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은 1% 또는 0.1% 해당되는 되게 작은 디테일을 가지고 전체 99.9%를 다 부정을 해버리거나 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하나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이 시험에 빠르게 합격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 교재가 있으니까 이 교재에 최대한 내가 튜닝을 해서 나의 주파수를 교재하고 딱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험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 근데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픽스드 인컴이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있고, 또 분량도 많다 보니,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으시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완전 달라요. 세 번째쯤 들으시게 되면 뭐 거의 다 이해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쯤 되면 시험 보실 수 있어요. 시험 보시도록 자신 있게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한번 생각을 몇 가지 이제 해봐야 되는데, 주식, 또 그렇고요. 채권도 그렇고 둘다 금융 상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융 투자 상품이죠.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예금은 내가 예금을 했다고 해서 야, 예금 금액 잃을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자 몇 퍼센트 부채 주는 거지.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예금 금액 내가 넣었던 금액을 갖다가 다 날릴까 봐 걱정이야. 그런 건 없다고요.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들은요, 투자형의 상품입니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도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을 보게 되면, 야, 저 가격에 내가 투자할 만한 거야? 이런 걸 갖다 CFO에서는 이제 그 본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주식의.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 되는 가격하고 비교한 다음에, 야, 시장에서 거래 되는 가격이 뭐좀 싸다? 이러면, 야, 이거 투자할 만한 거야? 뭐 이런 류의 일종의 지식 체계를 쌓고자 합니다. CFA에서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식과 채권이 다른 점은, 채권은 종류가 많아요. 주식도 종류가 많잖아요. 물론 주식도 우선주, 보통주, 뭐 전환 우선주 이런 형태의 이제 주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그래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주가 거의 다고 뭐 어쩌다 우선주 뭐 투자할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주 커먼 스탁이 그냥 분석 대상으로 하나만 딱 있는데 커먼 스탁이라고. 근데 채권은요 만기도 다르고 주식은 만기 없죠. 채권은 만기 있어요. 그리고 채권은 이자도 받는 상품입니다. 마치 대출처럼 이자를 받는 규칙적인 이자를 받는 상품이고 나중에 만기가 되게 되면 원금도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만기 다르지, 그 다음에 액면가도 다릅니다. 액면가. 그리고 누가 그거를 발행하냐에 따라서 신용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채권은 굉장히 상품이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보통주라는 상품이 딱 하나만 있는 거지만 채권은 상품이 엄청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채권은요, 그냥 상품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보험 같은 거 홈쇼핑에서 보험 판매 많이 하죠? 그 보험 판매하는 걸 보고, 야, 저 보험이 좋은 거다, 이 보험이 좋은 거다, 여러분 구글 되십니까? 뭐, 동부화재에서 보험 파는 게 있고, 현대해상에서 파는 게 있고, 라이나 생명에서 파는 게 있고,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상품들을 보고, 보험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월 보험료 얼마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 저 보험료 싼 거다, 비싼 거다, 판단 되십니까? 안 되죠. 상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품의 정확한 그 구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상품의 정확한 구조를 안다고 하더라도 야, 이런 보장을 해주는 대가로 이 정도의 보험료가 적정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보험을 판매하는 쪽에서는 마케팅에 그냥 푸시 마케팅에다가 전념을 해서 뭐 이거 상담하시게 되면 무슨 뭐뭘 드립니다, 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좀 인입해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죠. 채권도 보험하고 성격이 되게 비슷해서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채권도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CFA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불행하게 그 상품들의 구조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채권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렇게 느껴지는데 결국은 보게 되면 채권도 금융 투자 상품이고 그리고 모든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라는 거는 이 투자 상품을 내가 들고 있으면 미래에 현금 흐름이 발생할 텐데 그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해서 더한 게 금융 상품의 가치하고 같습니다. 그 원리는 주식에도 적용이 되고 채권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에서 우리가 공부한 그이 채권의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할지언정 그 채권의 가격들을 계산하는 방식은 각각의 채권들이 약속하고 있는 미래의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어요. 그 이자와 원금을 지금 현재 가치로 전부 다 할인을 해서 땡겨와서 다 더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다.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채권이든지 간에. 그래서 일단은 머리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게, 머릿속에 반드시 새뇌된 것처럼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땡겨와서 더하게 되면 그게 곧 금융상품의 가치다. 이렇습니다. 채권도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채권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미래라는 개념이 만기까지 딱 정해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미래까지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종류에는 이자가 있고 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딱 두고 그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채권의 가격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채권의 가격은 이 약속한 미래의 현금 흐름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채권의 가격이 싸야죠. 그런 상품의 가격은 싸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있는데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게 미래에 약속한 돈이 있잖아요. 그죠? 믿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딥 디스카운트, 할인을 많이 해야죠.
반면에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게 되면 할인을 좀 작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약속된 현금 흐름의 신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약속된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걸 약속하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고요. 그게 신용도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주식하고는 다르게 현금 흐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이자와 원금이라는 게, 그거를 할인하는 할인율을 뭘 쓰면 되는 겁니까? 그거를 좀 연구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주식은 미래 발생 현금 흐름이 배당인데, 배당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얼마 줄까요? 를 갖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채권은 현금 흐름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할인율을 얼마를 써야 되는 겁니까?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권의 이 주제들이 나중에 어디로 귀결이 되는 거냐면 그 할인율이 뭡니까? 어떤 할인율을 써야 되는 건가요? 이쪽으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목차를 좀 잠깐 보죠. 컨텐츠를요. 목차에 보면은 픽스드 인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리딩이 리딩 49부터 시작을 해서 쭉 뒤로 넘어가서 리딩 67까지예요. 모두 19개의 리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리딩이 있죠. 이게 지금 이제 2023년, 4년도 시험은 커리큘럼이 좀 개편이 되면서 이렇게 리딩이 이렇게 수가 19개로 늘어났는데, 그전에는 리딩의 개수가 6개인가 뭐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리딩 19개로 늘어났으니까, 야, 공부해야 될 분량이 엄청 늘었구나. 그러진 않고, 과거에 있었던 6개의 리딩을 조금 주제별로 이렇게 세그먼테이션을 해서 19개로 이렇게 잘게 쪼개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고 판단을 해본 거로는 과거에 6개의 리딩이 있을 때 시절보다는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오히려 공부하는 면에서는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책들이요. 채권과 관련된 이 텍스트들이 불친절하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뭐 상세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념이 좀안 잡히고 약간 흐릿하고 막 헷갈리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CFA 교재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2024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나마 조금씩은요, 뭔가 줄기를 잡아서 요거 9획으로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거 하나로만 좀 완결을 시켜 놓으시고 개념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9획을 잡아서 완결을 시켜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요, 마이크로하게 세그먼테이션 한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그먼테이션 어프로치를 해서 그 세그먼테이션 단위로 완성도를 계속 높이게 되면 결국은 연결을 해보게 되면 전체적인 컨셉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야. 요렇게 좀 접근을 한것 같아요. 보니까. 과거에는 그러지가 않았고, 굉장히 넓게 넓게 덩어리가 져 있다 보니까, 넓게 넓게 되어 있는 거에서,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본인이 이제 직접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친절하게 바꾸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묶어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컨셉 덩어리로 묶어보게 되면, 리딩 49하고요, 리딩 50이, 채권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 게 리딩 49, 리딩 5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채권은요, 일종의 상품론이다라고 했잖아요. 상품론. 근데 이 채권은 만기도 다르고 현금 흐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자와 원금을 어떤 식으로 줄까요? 이런 구조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리딩 49와 50에서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채권의 현금 흐름의 형태가 어떤 게 있나요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의 현금 흐름의 형태를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어떤 할인율로 디스카운트 하는 겁니까? 그걸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1번에서 저기 49하고 50에 해당되는 거는 첫 번째 주제로 채권의 현금 흐름 공부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의 형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리딩 51에서 52, 53까지는 이 채권들이 발행이 되고 거래되는 시장을 섹터별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채가 발행이 되는 시장도 있고 회사채가 거래되는 시장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채 시장, 회사채 시장 이렇게 채권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시장을 여기서 51과 52, 53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리딩 54부터 시작을 해서 리딩 57까지가 되게 이제 중요한 데인데 리딩 54에서 리딩 57까지가 기본적으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치 평가는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어디서 공부한 거냐면 리딩 51, 49, 50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리딩 49와 50에서 공부했던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할인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할인율과 관련된 컨셉에 나와 있는 게 그게 54부터 시작해서 57까지예요. 자, 이제 그러면 현금 흐름 공부했죠? 두 개, 맨첫 번째 두 개의 챕터에서, 그 다음에 여기 54에서 57 챕터까지를 할인율과 관련된 걸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면 밸류신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 현금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알게 되면 가치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에서 61까지는 채권의 현금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져 있는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가격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 왜 움직이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보면 모든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다 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죠. 말로 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채권의 가격이 있는데 이 채권의 가격은 미래에 발생하는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그 캐시플로우를 어떤 일정한 할인율로 디스카운트한 거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그게 서메이션 T 이퀄 1부터 N까지인 거죠. 이거를 조금 시각화시켜 보게 되면 제가 있는 시점은 지금 제로 시점이잖아요. T 이퀄 제로 시점이죠. 그래서 자, T 이퀄 제로 시점이 현재고 현재 시점에서 이 채권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가격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T 이퀄 1부터 N까지라고 해서 1, 2, 쭉 가서 N까지. 이 N이 말이죠. 채권에서는 만기입니다. 채권의 만기. 주식은 만기라는 개념이 없죠. 주식은 요 N이 무한대예요. 근데 이제 채권은 N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까지 현금 흐름이 오죠. 이 캐시플로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쿠폰도 받을 거고요. 쿠폰은 이자를 쿠폰이라고 합니다. 채권에서 받는 이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게 되면 이자 매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쿠폰 이런 주기적인 이자가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 되고. 채권을 갖다가 발행한 기업은 만기가 되게 되면 액면가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액면가를 face value라고 합니다. 액면가 또는 par value 또는 principal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마치 뭐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 계속 있잖아요. 그죠? 이자 내다가 만기가 되게 되면 대출 원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하고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는 거냐면 T 이퀄 제로 시점에 있잖아요. 제로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들은 전부 다 미래의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T가 이렇게 나와 있죠. T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N까지, 1에서부터 N까지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현금 흐름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더하자.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더하려고 하게 되면 할인율이 필요하죠. 이 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오는 현금 흐름은 1 더하기 Y로 디스카운트. 두 번째 오는 현금 흐름은 1 더하기 y의 제곱으로 디스카운트.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에 오는 요두 개의 현금 흐름은 이제 1 더하기 y의 n승으로 디스카운트. 자, 이 디스카운트한 돈들이 현재 가치들이 다 있을 거고요. 그 현재 가치를 전부 다 더하자. 이게 서메이션 하는 거죠. 더하자. 그렇게 하게 되면 곧 그게 채권의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챕터의 체제로 보면 거기 아까 49와 57 챕터는요. 요게 이제 캐시플로우잖아요. 캐시플로우. 채권의 캐시플로우인데 이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챕터 49하고 50이에요. 50 챕터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요 할인율 뭘 써야 됩니까? 요 할인율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디스카운트로 있을 그냥 한계를 이렇게 Y라고 썼지만 요걸 그냥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합시다.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게 챕터로 보면은 54 챕터에서 시작을 해서 57 챕터까지죠. 57 챕터까지.
자, 그 다음에 채권이 그래야 되는 시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다라고 하면 시장의 가격이다라고 하면 이 그래야 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 있습니까? 그 시장에 관련된 게 이게 시장 관련된 게 51챕터가 있고 52챕터가 있죠. 52챕터.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골격이 그려졌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쿠폰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자가 똑같아요. 매년 이제 뭐 일정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쿠폰은 픽스트 쿠폰인데, 그러니까 픽스트 인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스트 쿠폰인데 이 쿠폰이 고정이 돼 있고 원금도 고정돼 있으면 사실은 캐시플로우가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매년 보게 되면. 근데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는요 계속 변합니다. 얘는 변수예요. 변수. 예, 그리고 캐시 플로우는 고정.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앞으로 와서 식을 보게 되면 얘는 고정된 값이고 이게 Y라는 할인율은요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 자체가 움직이는 변수니까 이 변수예요. 이 변수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겠고 이것도 이렇게 표시해 보죠.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내려가게 되면 반대로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이둘 사이 이런 인버스한 관계가 있단 말이지. 인버스한 관계. 그런데 변수가 좀 움직이게 되면 이 움직이는 가격이 움직이는 정도가 있어요. 얼마나 예민하냐 이거죠. 얼마나 예민하냐. 여기에 민감도가 있습니다. 민감도. 얘가 한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조금 움직이면 얘는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 민감도. 그게 되게 중요한데 요 민감도를 공부하는 게 duration, convexity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자,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게 58에서 61입니다. 58에서 61 챕터. 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58에서 61 챕터가 시험에서는 엄청 중요한 챕터고요. 그리고 레벨 2, 레벨 3 가는 동안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건 아주 이제 강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공부해야 될 체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캐시 플로우가 지금 캐시 플로우 고정되어 있는데 이 고정되어 있는 게 믿을 수 있나? 신뢰도의 문제가 있죠. 신뢰도. 이거 뭐 약속은 했는데 믿을 수 있는 거냐는 신뢰도의 문제 있어요. 이 신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credit analysis. 신용 위험 분석해야 됩니다. 이 약속된 현금 흐름을 제대로 줄까? 이 신뢰도를 분석하는 게 그게 리딩 62, 63, 64예요. 62에서 64.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체 체제입니다. 그 픽스드 인컴에서. 그리고 리딩 65, 66, 67은 그럼 뭡니까? 이거는 채권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채권이에요. ABS, MBS 이런 류의 채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채권은 말이죠.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 회사가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을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자 원금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고 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되면 내 채권도 돈못 받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릴 텐데 그 65에서 66, 67에 해당되는 거는 ABS나 MBS와 같은 유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오는 이자나 원금이란 현금 흐름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이 ABS, MBS를 발행한 발행회사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뭔가 현금 흐름의 원천의 빨대가 다른 데 꽂혀 있는 거예요. 이 발행한 회사에서 나오는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빨대를 딱 꽂고 이자 원금 가져오는 거다. 그게 아니고 발행한 회사는 어차피 있는 거지만 그 발행한 회사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들고 있는 이 채권의 이자 원금은 어디로부터 받는 거냐면 뭔가 다른 빨대 꽂은 데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ABS, MBS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격이 독특하죠.
자, 어디에 빨대를 꽂느냐에 따라서, 뭐, 근데 대출에 빨대를 꽂을 수도 있고요. 또는 채권, 다른 일종의 채권 묶음에다가 빨대를 꽂고, 그 채권 묶음에서 나오는 이자 원금을 가져간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가능해지는데, 이 65에서 66, 67은 조금 독특한 구조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채권, 일반적인 채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채권들입니다. 자, 이런 걸 이제 65에서 66, 67까지는 사실은 요 프레임에다가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좀 독특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5, 66, 67은 ABS라는 묶음으로 우리가 따로 있잖아요. 좀 분리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공부해야 될 주제의 덩어리가 6개가 있는 거죠. 리딩 49, 52한 덩어리.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관련된 52, 52, 53은요. 마켓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야 되는 시장. 그다음에 54에서 그다음에 57까지는 할인율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58에서 61까지는 그 할인율이라는 게 시장에서 자꾸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그 할인율이 움직이게 되면 채권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 민감도를 공부하는 게네 번째 주제죠. 58에서 61까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가 약속된 현금 흐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분석하는 게 62에서 64까지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의 구조가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ABS인데, 그게 따로 떼어서 65에서 67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묶어서요. 자, 그러면, 아,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머리에 좀 집어넣어 놓으시고,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서 페이지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목차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고요. 공부해야 될 주제에 대한 거, 좀 프레임워크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구조이다라는 거좀 기억을 하시고. 자, 페이지 1페이지 봅시다. Fixed Income Instrument Features. 뭐, Fixed Income Instrument라고 하는 인스트루먼트는 우리 금융상품은요, 영어로 Financial Product라고 하질 않고, 금융상품은 Financial Instrument라고 합니다. Instrument. 그러니까, 뭐, 기업이 말이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영어로 finance라고 하잖아요. finance가 재무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쓰게 되면 자금을 조달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 기업이 이게 이제 밸런스 시트인데 밸런스 시트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게 두 개가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 원천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른쪽에서 debt financing 할 수도 있고요. debt financing 하는 거는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equity financing 할 수도 있어요. equity financing은 자기 자본,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debt financing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론처럼요, bank loan,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거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거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로부터, 은행의 대출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돈 빌려오는 이런 거를 우리는 indirect financing, 간접 금융이라고 하고요. indirect financing. 그 다음에 본드로부터 있잖아요. 직접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거다. 이런 거는 은행 따위를, 은행을 안 거치는 거죠. 이 회사가 그냥 직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다이렉트로 자금을 조달해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이렉트 파이낸싱, 직접 금융이에요. 물론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다이렉트 파이낸싱입니다. CFA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다이렉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그 수단이 본드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본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쿼티도 그렇고 요둘다 뭐냐면 파이낸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 거죠.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픽스 인컴 인스트루먼트는 고정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라는 건데 사실 고정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론도 있고 본드도 있고 둘다 있어요. 데트 파이낸싱은 고정의 이자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CFA는 론은 공부하지 않고요. 본드만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Major types of fixed income instrument include loan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본드가 있는데 우리는 론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밑에서 invest in bond lending capital 투자,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뭐 어쨌든 이게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누군가 투자자가 있겠죠. 투자자가 이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는 이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 렌딩 캐피탈 리퍼 통해서 프린시플 파워 페이스 밸류 얼마를 빌려주는 거니 그 채권의 액면가를 프린시플 또는 파 또는 페이스 밸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the issuer bond promise, issuer bond 이게 채권의 발행자죠. 채권을 발행한 요 발행자는 promise to repay this principal amount plus interest.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현금으로. Typically in the form of a regular period coupon that is stated as a percentage of par. 그러니까 액면가 대비. 예컨대 face value가 100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100이에요. 100이다. 그러면 이자를 5, 5, 5 이런 식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 채권의 쿠폰은요 5%인 거죠. 액면가 100 대비 5 이자 주는 거니까 쿠폰은 5%입니다. 그리고 the capital raised is usually used to finance long-term investment of a bond issue. 자, 이렇게 조달된 캐피탈 자본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파이낸스 자금을 어딘가 자금을 조달을 해주는 자금을 갖다 주는 거죠. 이거는 the long-term investment of a bond issue. 그거는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설비 투자자 설비라든지 설비 자산 같은 데 있겠죠. 뭐 공장 같은 거. 이 본드가 기본적으로 장기 자금 조달이거든요. 장기 자금 조달이니까 장기로 조달된 자금은 장기 자산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시켜놔야죠. 그래서 주식 발행하고 채권 발행한 것들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냐면 그냥 뭐그 재고 자산 또 물건 몇개 살려고 뭐 채권 발행합니다. 주식 발행합니다. 이럴 리가 없고 아주 고정의 장기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본드는 롱텀 라이빌리티다. 장기 부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key features that are specified in the fixed income security 보시면 issuer. issuer 이제는 채권의 발행자죠. 채권의 발행자. 이 발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정부도 발행합니다. 국채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문장에서 그 발행하는 발행자 중에요. special purpose entity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특수목적법인 SPE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 SP 특수목적법인. 자, 이 특수목적법인은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 챕터로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해당되는 세계 ABS, MBS 챕터가 있잖아요. 얘는 전부 다 ABS 뭐 이거 공부할 때에 ABS 발행하는 게 특수목적법인인데 그때 공부할 거예요. So special purpose entities which are corporations set up to purchase financial assets and issue asset-backed security. ABS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ABS라는 게 which are bonded이긴 한데 backed by cash flows from those assets. 어떤 those assets이라고 하는 게 근데 거기서 보면은 financial assets이라고 돼 있는데요. financial assets이 주로 보면은 대출 같은 것들입니다. 대출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유가증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ABS의 아주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그 해당되는 마지막 챕터에 가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머추리리 채권은 전부 다 머추리리 만기가 있어요. 여기 N이라는 채권이 만기 있습니다. 만기. 그리고 거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time remaining until maturity referred as a tenor bond 이거 잔여 만기라고 하죠. 잔여 만기 채권을 발행하고 나서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게 되면 잔여 만기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제 뭐 3년 있으면 갚아야 돼. 이제 2년 있으면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채권의 잔여 만기를 tenor라고 합니다. Bond with original maturities of 1 year or less are referred to as money market security. 아, 이렇게 시간을 이 자금을 조달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보게 이 회사 입장에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본드를 발행을 한 거예요. 본드의 만기가 근데 1년보다 낮게 되면 그런 걸 우리는 money market security라고 합니다. 1년 미만의 이런 만기를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발행했어요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는 money market security라고 하고 반면에 1년을 이제 넘어서는 1년 이상의 그런 만기를 가지고 있는 본드를 발행했어요 하면은 그런 본드들은 캐피탈 마켓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니 마켓과 캐피탈 마켓의 구분은 만기를 가지고 구분해요. 요 만기. 만기가 어떻게 되는 거니? 만기가 없는 채권도 있습니다. 만기 없는 채권은 영구채라고 하고요. 퍼페추얼 본드라고 합니다.
프린스플은 채권의 발행 액면가입니다. 채권의 발행 액면가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1000불짜리도 있고, 10만불짜리도 있고, 100만불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채권의 액면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쿠폰 레이트 앤 프리퀀시. 자, 쿠폰 레이트는 1년에 이자를 얼마를 주는 겁니까를 퍼센트로 표시한 건데, 퍼센트라는 거는 어떤 기본이 되는 금액이 하나 있고, 그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에 해당되는 원금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게 face value 액면가예요. 액면가 대비 몇 퍼센트 이자 줍니까? 그게 이제 쿠폰 레이트죠. 그래서 쿠폰 레이트 on a bond is annual percentage of its par value that will be paid to bondholders.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만큼의 이자 주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이자를 주는 게 액면가 대비 몇 퍼센트를 주는 겁니다. 그게 쿠폰 레이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는 게 annual percentage예요. 1년에 이자를 얼마 줍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잘뭐 처음에 공부하시면서 되게 보면은 실수하거나 또 헷갈리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요. face value가 어떤 채권이 있는데 채권의 face value가 1000달러예요. 1000달러. 자, 그리고 쿠폰이 있잖아요. 4%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쿠폰 4%. 제로. 그 다음에 여기는 T=1년이에요. 1년.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쿠폰 4%니까 계산해보게 되면 40불이죠. 1000달러 곱하기 40불. 이 쿠폰이라는 거는 쿠폰 4% 의미는 face value 분의 액면가죠. 액면가 분의 연간 annual 이자 얼마 받는 거니 그런 뜻입니다. annual 쿠폰. annual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annual. 자, 이렇게 봅시다. 4% 쿠폰이니까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40불이에요. 제가 여기서 샀는데 이게 매입해요. 매입 시점. 채권 샀어요. 쿠폰 4%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연말에 가니까 40달러를 준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6개월. 6개월 되면은 20달러 주고,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또 20달러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3개월 단위로 있잖아요. 그죠? 분기마다 내가 나눠서, 여기 10달러씩 이렇게 분기마다 나눠서 몽땅 합쳐서 40달러를 줄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이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개관을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경우를 보게 되면 애뉴얼 쿠폰은 전부 다 40불이에요. 연간으로 따져 보게 되면 40불 받는다고요. 요게 애뉴얼 쿠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1번 채권도 쿠폰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쿠폰이 4%라고 되어 있고요. 얘도 채권 사러 가 보게 되면 쿠폰이 얼마가 되냐면 4%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쿠폰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면가 대비 연간으로 받는 전체 쿠폰의 금액이 40달러를 받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쿠폰의 지급 주기입니다. Frequency, 빈도, 어떻게 나눠주는 거니 이게 문제인데 얘는 annual이에요. 1년에 이자 한번 준다 그런 거죠. annual. 콤마 찍혀 있습니다. annual 쿠폰이라고 하고 이거는요. 연간으로는 4%를 주는 거지만 6개월마다 한 번씩 나누어 준다. 그래서 얘를 세마이 애뉴얼이라고 합니다. 세마이 애뉴얼 쿠폰. 물론 얘는 쿼터리 쿠폰이겠죠. 분기마다 줍니다라고. 자, 그래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쿠폰이 4%고 세마이 애뉴얼이다. 요렇게 문장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야, 4%씩 6개월마다 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앞에 나와 있는 4%는 연간 4%인데 6개월마다 나눠준다 그런 뜻이니까 6개월마다 받는 거는 액면가 기준으로 본다면요. 요렇게 2% 받는 거죠. 2% 이거는 쿼틀리로 그러면 액면가 대비 얼마 받습니까? 쿼틀리는 액면가 대비 10달러씩 받는 거니까 쿼틀리는 1% 받는 거죠. 합쳐서 4%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쿼틀리 4% 이렇게 하니까 야, 매 분기마다 4%씩 받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연간 4% 분기마다 나눠준다. 그런 뜻입니다. 1%씩.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거기 세 번째쯤에 쿠폰 rate and frequency에서 보면 Some bonds make coupon interest payment annually, while others make a semi-annual, quarterly, or monthly payment. 이렇게 지급하는 주기가 막 다릅니다. $1,000 par value, semi-annual pay bond with a fixed 5% coupon would pay 2.5% over $1,000 or 25불 every 6 months. 이게 5%는 연간으로 5% 준다는 소리고, semi-annual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두번 나눠준다는 이야기군. 그럼 6개월마다 2.5%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또 보시면 Some bonds pay coupons based on variable market rate of interest at the date of coupon payment. 어떤 채권은 쿠폰을 주는 날 시장 금리가 얼마지 보고 시장 금리대로 쿠폰 줄게요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채권을 변동금리 채권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loating Rate Note 또는 FRN 또는 Floater라고 합니다. 얘는 변동금리 채권이에요. 오늘 이제 이자 줘야 되는 날인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시장 금리 얼마야? 그 금리대로 이자를 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the variable market rate of interest is called the market reference rate. 제가 지금 말했던 오늘 시장 금리 얼마야라고 이 채권의 이자를 주기 위해서 참고하고 있는 시장 금리를 market reference rat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nd the FRN promise to pay the variable reference rate plus a fixed margin. 자, 이거 FRN은 변동금리 채권은 변동금리로 이렇게 이자를 받는 거긴 하지만 이자를 받는 거긴 하지만 이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가 사실은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는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유가증권의 형태로 돈을 빌려오는 거라고요. 자, 빌려올 때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자, 어떤 회사가 하나 있는데 어떤 회사가 이런 회사가 하나 있어요. 회사가 채권 발행했습니다. 근데 발행한 채권이 변동금리 채권을 발행했어요. 변동금리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쿠폰이 있잖아요, 그죠? 계속 바뀌겠죠, 이제. 바뀔 텐데, 이 회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채권 발행했는데, 변동금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변동금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금리를 말하나요? 물어봤더니, 아, 우리는요, 국채금리 드릴게요, 국채금리. 매 국채금리가 계속 바뀔 테니까, 국채금리 바뀌는 대로 그 국채금리대로 저희가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회사는 국가가 아니에요. 신용도가 별로 좋지 않은 회사라고 치자고요. 신용도가 별로 좋지 않은 회사가 변동금리 채권을 발행하면서 우리는 국채금리 쳐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채권 사시겠냐고요. 안 사죠, 당연히. 왜냐면 이 회사는 국가가 아니고 국가보다는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마켓 레퍼런스 레이트, 우리는 국채하고 연동해서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도 채권을 안 사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약속하고 있는 그 현금 흐름은 국가가 약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니까 신뢰도가 나쁘단 말이에요. 신뢰도, 캐시플로우 신뢰도가 되게 나쁘니 마켓 레퍼런스에 국채 금리대로 받으면 안 되고 거기다가 일정한 스프레드를 좀 붙여야지 그게 마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고 변동금리 채권이에요. 투자자가 그 변동금리 뭐하고 연동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는 국채금리대로 줍니다 하면 안 산다고요. 국채금리에다가 2% 얹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만이 산다고요. 그 2%를 마진이라고 합니다. 픽스드 마진. 그래서 이 픽스드 마진은 사실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발행하고 있는 회사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용도가 되게 좋으면 마진을 갖다 조금 붙이는 거고, 신용도가 좀 나쁘면 마진을 많이 붙여서 이자를 줘야, 그래야만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시면, Some bonds pay no interest before maturity and called zero coupon bond와 pure discount bond. 어떤 채권은 아예 이자를 안 주는 채권도 있어요. 만기가 되게 되면 그냥 액면가 드릴게요. 이런 채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채권은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제로 쿠폰 본드. 그러니까 이 제로 쿠폰 본드는 뭐 예컨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년 뒤에 말이죠. 제가 채권을 하나 샀는데 1년 뒤에 100만 원 주는 채권입니다. 중간에 이자는 안 준다고 해요. 1년 뒤에 100만 원 주는 채권을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100만 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1년 뒤에 100만 원 준대요. 지금 100만 원 주고 이 채권 사게 되면 1년 뒤에 1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채권 사시겠냐고요. 안 사겠죠.
100만 원보다는 작게 줘야. 예컨대 90만 원 주면 살수 있다. 그래서 100만 원 1년 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인데 지금 가격이 한 90만 원이면 그러면 살만하지. 90만 원 제가 투자를 해서 샀다가 1년 뒤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추가 10만 원 이자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로 쿠폰 본드는 중간에 이자를 안 주는 거다 보니까 액면가만 딱 주는 거다 보니까 살 때는 말이죠. 액면가보다 훨씬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거기도 10이요. 만기는 10년짜리고 1000달러 제로 쿠폰 본드. 야, 이거 1년 후에 1000달러 받는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1000달러 받는데요. 10년 후에. 그러면 얼마에 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대충 한 500불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사면 된다. 그래서 500불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 연간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500불로 만약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후가 되게 되면 1000달러를 받을 테니까 투자 금액 500불로 투자를 했는데 10년 후에 추가 500불을 더 얹어가지고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0달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연평균 얼마니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드입니다. 일드. 자, 시니어리티. 시니어리티는 채권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채권의 우선순위. 선순위냐, 후순위냐, 이런 거죠. 그래서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에 선순위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후순위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 선순위와 후순위가 중요한 때는 언제냐면 평소에는 안 중요해요. 평소에는 이 회사가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 채권 중에 선순위도 있고 후순위도 있는데 선순위, 후순위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선순위, 후순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때는 언제냐면 in the event of a bankruptcy. 얘가 파산하게 되면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 이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죠. 누구부터 행사하겠습니까? 주주가 먼저 돈 들고 가겠습니까? 채권자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겠습니까? 채권자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죠. 주주는 돈을 투자한 사람이고 여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먼저 가지는 거냐면 돈 빌려준 사람이 먼저 청구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먼저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데 채권자도 보니까 선순위자가 있고 후순위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거기서 또 우선권을 가지냐면 선순위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리티 보시게 되면 in the event of a bankruptcy or liquidation of an issue. 이 issue가 이제 채권의 발행자니까 채권의 발행된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청산할 때에 그때에 이 우선순위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뭐 시니어 뎁도 있고요. 주니어 뎁도 있습니다. 시니어 뎁은 선순위 채권이고 주니어 뎁은 후순위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채권에는 contingency provision. 이 provision이 조항이란 뜻이니까 contingency라는 거는 우발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발 조항입니다.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런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뭐 이런 거죠. 혹시나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 채권은 이런 효력을 가집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contingency provision이에요. 자, 채권에 붙어 있는 이 contingency provision, 이 채권에 딱 붙어 있는 독특한 조항들이 있는데, 그 독특한 조항 중에서 혹시나 just in case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발동되는 조항들을 embedded option이라고 하고요. 이 embedded option이 붙어 있는 채권에 우리가 공부를 할게 앞으로 할 텐데, callable bond, putable bond, convertible bond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페이지 밑에 yield measure라는 게 있는데 yield measure 어려운 주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yield measure, yield라는 거는 수익률을 말을 합니다. Given a bond price and its expected cash flows, we can calculate the expected return from investing in the bond, referred to as the bond yield. 자, 이 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채권에서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이거 제가 알아요. 얼만지를.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을 얼마를 준다, 이렇게 준다는 사실도 알아요. 이 가격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거 얼마야? Y 값 얼마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요 Y를 우리는 yield라고 합니다. yield. 정확히 말하게 되면, yield to maturity라고 해요. YTM이라고 합니다. YTM. yield to maturity.
그래서 거기 방금 문장 읽은 거였어요. Given upon the price and its expected cash flow. 그 줄을 그으시고, 줄 그으세요. Given upon the promise, price and its, given upon the price and its expected cash flow. 이거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이라는 given이란 말 있잖아요. given. given에다가 별표를 한뭐 30개 내지는 50개 내지는 한 60개 정도 해 놓으시라고요. 요게 주어지게 되면 말이죠.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어지게 되면. 그래서 뭔가 일도 구해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뭐가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가격 주어져야 되고요. 그 채권의 현금 흐름의 구조가 어떻다는 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앞으로 이런 현금 흐름을 받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온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드 투 머추리티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냐면 가격이 있을 거야. 시장 가격 보고 구한 수익률이겠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for a fixed coupon bond, when price falls, the bond offers high yield, and when price rises, bond offers low yield. 그렇죠?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이라고 했잖아요. 가격이. 이거는 고정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Y 값이 올라가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Y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을 딱 보고요. 이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앞으로 이런 현금으로 받는 거지. 내가 연수익률 얼마 나오는군. 그만 계산할 수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요.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일드라는 거는 이 일드라고 말하는 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수익률인데 수익률이요. 수익률 0으로 한번 써보게 되면 두 종류가 있죠. return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yield라고 표현했어요. yield는 yield와 return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요. yield는 일종의 무슨 개념이냐면 expected return이에요. expected return. 그다음에 만약에 yield 다음에 yield to maturity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줄여서 YTM이라고 하는데 만기까지 그대로 보유한다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게 YTM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예상되는 수익률. return은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return은 내가 이렇게 사게 되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투자가 끝났더니 수익률 얼마가 나왔니? 그게 realized return인데 실현된 수익률이 얼마니? 그런 뜻이 있습니다. return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수익률을 하게 되면 야 실현된 수익률, 이거 수익률이 얼마니? 얼마 났니?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yield measure라고 말할 때이 수익률의 개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일드 매저라고 말할 때의 수익률은요, 예상 수익률을 말합니다. 예상 수익률. 근데 이 예상 수익률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요, 일드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 채권에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시장 가격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가격으로 사는 순간 수익률이 얼마냐?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as such, price and yield are inversely related. 이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요, 서로 반대 관계죠. 사실 식을 보게 되면 이게 분수 함수잖아요. 분수 함수. 얘는 상수, 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x분의 1과 같은 어떤 그런 분수 함수의 모형이니까 밑에 있는 변수가 올라가게 되면 결과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건 좀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게 3페이지 위에 프로페스 노트에 보시게 되면 The inverse price yield relationship for fixed coupon bond is a crucial concept.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다. 이거는 가격과 YTM은 서로 역의 관계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뒤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프로페스 노트의 그 마지막 hence라고 된 마지막 문장 보시면 increasing bond yield imply decreasing bond price. 야, 이 채권 수익률이 되게 높아졌어. 이게 높아졌어라는 말은 달리 말하게 되면 가격이 되게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3페이지 윗부분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중간부터 보도록 합시다.